일본 후쿠시마현 어민들이 조업을 재개한 데 이어서 시험적으로 잡은 수산물을 현지에서 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원전 앞바다에 수중 차단막이 파손되면서 방사성 물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현. 어민들이 연안에서 잡은 수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수산물은 오징어, 문어, 털개 등으로 해안에서 40km 떨어진 수심 150m 이하의 바닷속에서 잡아 올린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11개 어종의 표본 검사를 거쳤지만 방사성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원전 근해의 바닷물을 장기간 조사해온 해양생물환경연구소도 바닷물이 거의 사고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다 밑에 방사성 물질이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가 바다 밑에 흙을 채취해 조사한 결과 동쪽과 남쪽 연안에서는 아직도 세슘 등이 1kg당 300베크렐 넘게 나온 곳이 적지 않습니다. 또 측정에 한 달 정도 걸리는 스트론튬은 조사에서 제외됐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바로 어제 원전 앞바다에 수중 차단막이 파손되면서 방사성 물질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항만 안의 물결이 높아 당장 보수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후쿠시마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일본. 하지만 허점이 보이는 검사에 여러 가지 돌발 변수까지 겹치며 방사성 오염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